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묵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나? 바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현재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만 완료한 상태고요. 나머지 메이크업들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눈썹이나 섀도우나 쉐딩, 뭐 립 같은 거는 브러쉬로 발라야 하잖아요. 근데 브러쉬를 이걸로 할 겁니다. 바로 어린이 학용품 붓이에요. 보시면 요렇게 빨간 통과 파란 통이 구성이 약간 다른 붓이네요. 제가 처음부터 학용품 미술 붓으로 화장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브러쉬가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1000원짜리부터 10만원을 넘게 호가하는 브러쉬도 있는데 제일 싼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 학용품 붓이 가장 저렴한 거를 알게 되고 구매했습니다. 파란색 통은 4개가 들어있었고 분홍색 통은 5개가 들어있었는데 한 개당 1500원이에요 인터넷 가격으로. 그러니까 9개 3000원. 붓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귀여운 붓들이 9가지가 있어요. 요런 길다란 총알 브러쉬도 있고요. 총알 브러쉬 맞죠? 약간 퍼진 섀도우나 쉐딩하기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납작한 브러쉬도 있고 엄청 얇은 브러쉬도 있고 이건 립브러쉬로 쓰면 되겠다 뭐 이런 붓도 있고 이건 아이라이너 그리면 되겠나 모르겠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눈썹 먼저 하도록 해야겠죠? 눈썹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요? 일단 납작한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모양이 똑같아 보여요. 그죠? 핑크랑 파랑 있는데 두 개는 모양이 똑같아 보이네요. 그러면 파랑이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브라운 섀도우로 눈썹을 그려볼게요. 해보긴 하겠는데 될라나 모르겠네. 너는 물감이 발릴 줄 알고 태어났겠지? 하지만 섀도우를 바르고 있구나. 생각보다 발색이 연하게 되고 있어요. 잘 되는데? 애가 펑퍼짐해가지고 나플나플해서 딱 진하게 나오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제가 눈썹은 숱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사이사이 약간만 메꿔주는 정도로만 그리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섀도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보다 더 진한 건 제가 안 들고 있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니야, 너 이상한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눈썹을 못 그려서 그런 걸 거야. 제가 눈썹을 원래 안 그려서 잘 그리지 못하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 섀도우 해야겠죠? 섀도우는 아까 말했던 거 요거! 이런 요걸로 일단 음영 섀도우를 먼저 할게요. 파란색 요거. 아이고 두근두근 조태핑계 요걸로 하겠습니다. 어우 털이 오지게 빠지네 이거. 아이고 너무 길어서 주체가 안 되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아이고 털들이 계속 빠지네. 이렇게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난관에 봉착했어. 이거 컨트롤이 안 된다 얘가. 길게 너무 길게 잡아서 컨트롤이 안 됐던 건가? 짧게 잡으니까 좀 그나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언더에도? 어찌저찌 그냥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핑크색 납작이 브러쉬로 포인트 섀도우를 넣어줄게요. 섀도우를 두 개만 해야지 세 개 이상 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 포인트 섀도우는 10배테로 하겠습니다. 이게 얇게 하고 싶은데 계속 퍼져. 어머 이게 뭐야. 와 진짜 전혀 블렌딩이 안 된다. 와 이게 뭐야. 아니야 좀 작은 납작이 브러쉬 요 파랑이로 조금 펴주도록 할게요. 좀 퍼지렴. 얘야 좀 퍼지렴. 좀 났나? 아니야 이상해. 어쩔 수가 없네. 그 다음에는 쉐딩 할게요. 쉐딩은 제일 큰 브러쉬로 요걸로 제일 큰 브러쉬로. 어우 세상에 이렇게 거친 브러쉬가 어디 있나. 쉐딩은 투쿨포스쿨 코쉐딩 해주도록 할게요. 코쉐딩은 좀 연하게 해야 되니까 끄트머리 잡고
근데 끝머리 잡으면 컨트롤이 안 되긴 하지만 모양이 유지가 안 돼요. 코에 닿으면 이게 퍼져. 아, 털 엄청 빠지네. 아, 코 위에 털 세 가닥 있어. 아, 와, 창조 경제 브러쉬. 세상에 이런 브러쉬가 어디 있어? 코 쉐이딩을 하는데 쉐이딩이 되는 게 아니라 코 화장이 벗겨져요. 쉐이딩이 되는 게 아니라 코가 벗겨져. 쉐이딩을 묻히고 탁탁 털고 보세요. 요 벗겨진 자국 있죠? 다 벗겨져. 여기 털 보이세요? 털 보이죠? 전혀 안 묻어요, 얘가. 전혀 안 묻어. 난 모르겠다. 아, 얼굴이 너무 간지러워. 털이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야? 아, 털을 떼면 붙고, 떼면 붙고. 어머, 온 얼굴에 다 붙어 있네. 다음은 아이라인. 아이라인은 제일 얇은 브러쉬예요. 근데 이것도 좀 퍼져 있긴 한데 모양이 이거보다 괜찮은 아이라인 용이 없어. 토니모리 젤라이너 쓸게요. 여기로 이제 끝부분을 모아가지고 최대한 얇아지게, 가늘어지게, 섬세하게 할 수 있게. 근데 안 얇아지네. 네, 그래도 아이라이너는 묻혔어요. 여기서 제일 아작이 날 것 같은데 아이라인 최대한 열심히 그려볼게요. 오오, 잘해. 어, 잘하고 있어. 아, 안 돼. 너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 아니야. 잘하고 있어. 어머, 망했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니? 아니야, 두껍게 그리면 돼, 두껍게. 두껍게 그리면 살아. 삐져나왔으면 두껍게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 아, 이러다가 눈썹까지 닿겠네, 눈썹까지. 아, 계속 두꺼워져. 밑에도, 언더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뭐야? 대박이다. 이미 큰일 났지만 반대쪽도 열심히. 큰일 난 정도가 아니야. 아유, 다 삐져나오네. 나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뭐라 말도 안 나오네. 저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큰일 났다. 망했다. 망했어요. 근데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는 왜 이렇게 내려간 것 같지? 세상에, 이런 짝짝이 아이라인은 또 어디 있어? 잘했어, 김나묵. 잘했어. 그 다음은 립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얇은 거. 요거는 바비브라운 립입니다. 아, 립이라도 좀 잘 그려졌으면 좋겠다. 립 한번 발라볼게요. 풀립으로 할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선 잘 땄어. 오! 선 잘 땄어요. 안에 채우는 거는 와, 파운데이션 브러쉬 가져와도 되지. 와, 제일 잘했다, 립. 와, 립 아찔한 거 보이시죠? 와, 이거 입술 산 살린 거 봐. 와, 립은 완벽 그 자체. 흠 잡을 데가 없네. 흠 잡을 데가 없어. 와, 입술 진짜 잘했다. 나 너무 깜짝 놀랐네. 이렇게 잘, 네, 살면서 제일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 쓴 브러쉬가 요렇게 세 개 있는데 사실 뭐 똑같거든요. 방금 썼던 브러쉬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블러셔?
블러셔? 이미 썼던 거 쓰면 좀 그러니까 요걸로 블러셔를 발라볼까요? 요걸로 이렇게 작은 애로. 아니야 할 수 있어. 김나무기라면 할 수 있어. 요거 묻혀가지고. 아 털 빠지는 거 봐. 머리 깎은 것 마냥 뭐 다 묻어있네.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 펴발라 잘 펴발라. 좋아. 반대쪽도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김남옥 잘했어. 이렇게 김나무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턱 쉐딩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하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 학용품 붓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분홍색은 5개, 파란색은 4개가 들어있었으니까 파란색 붓은 300 몇십 원이고요 분홍색 붓은 300원이네요 세상에서 제일 싼 브러쉬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브러쉬는 메이크업용으로 나온 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걸로 그냥 수채화 물감이나 사가지고 이걸로 그림이나 한번 그려야겠어요 저는. 네, 됐네요 뭐. 그만해야겠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학용품 미술붓으로 메이크업을 한 김나무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들도 보러 가주세요. 요것들도 재밌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뱀!